최신 기출 문제 6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만기 보유증권의 판단 기준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회사 세무는 주식회사 해교로부터 받은 어음을 액면가액 1,000만 원, 950만 원에 할인받고자 한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인식한다고 가정. 1번.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할 것이다.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할인료를 그렇게 인식하라고 되어 있죠? 할인료. 자,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경우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라고 그러는데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비우니까 차변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매각 거래이므로 해당되는 어음을 장부에서 없앱니다. 매각이므로 어음의 소유권이 매각됐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받은 돈이 되는 거죠. 보기 2번.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이자 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할인료를 차입 거래일 경우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쓰게 되고요. 대변에는 차입 거래이므로 차입 거래라 하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음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요. 어음을 담보로 빌렸으므로 해당되는 그 어음의 만기를 보고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 차입금, 1년 초과되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인과 관계되는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할인과 관계되는 그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받은 돈 이렇게 되겠고요. 어음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음 회사 장부로 잡혀 있어요. 3번.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차입금 계정은 1,000만 원 증가할 것이다. 맞습니다. 4번.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받으러 음 계정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받으러 음 1,00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감소.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이게 감소잖아요. 자산의 감소. 예. 정답 4번입니다. 감소할 것이다.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계속기록법은 입출고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입고 출고를 계속 적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입한 거, 매출한 것을 계속 적음. 보기 2번. 실지 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보기 3번. 계속기록법 하에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 한다.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러죠. 이동. 계속 기록을 하면서 평균을 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므로 계속 기록법 하에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틀렸어요. 보기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업무에 사용 중인 자산이다.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네, 정답 2번입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 예. 무형자산에 보면 산업재산권이 나오죠. 그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
5번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상의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자본금은 법정 납입 자본금으로서 발행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기에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예, 1번이 틀렸습니다.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가 있다. 맞습니다. 기본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 원가, 또 직접 원가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좀 보겠습니다. 직접 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있다. 틀렸어요. 네. 직접 재료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총 원가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고정 원가라 한다. 변동 원가라고 그러죠. 특정 원가에, 4번, 보기 4번, 특정 원가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라 한다. 추적이 되면 직접 원가라고 그러죠. 따라서 1번만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항공기 이렇게 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선, 그 다음에 기계, 건설,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은 거. 자, 그래서 선박 나왔죠? 주문 나왔죠? 비행기 나왔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분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조립 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조립 부문의 총원가입니다. 배분하고 나서, 예. 직접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이라고도 하는데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의 수수 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보조 부분에 있는 전력 부분이 조립이 얼마 갔는지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간거 계산하죠? 두개간 거에다가 얘거 가지고 있는 거까지 합해서 얼마인가 물어본 겁니다. 총원가를 물어봤으므로.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냐면, 1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10만원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예, 10만원. 10만원 곱하기. 전기는 분명히 수선한테 40kW를 제공했지만 수선 쪽의 계산을 무시함으로 X 해버리고요. 조립하고 절단한테만 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수선 쪽의 계산을 무시해버리고 조립하고 절단에만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X이고 이 부분은 또 보기 불편하니까 다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전기요금하고 수선 요금이 조립 부분에 간 거. 전기요금 10만원 중에서 조립한테 얼마 갔고 수선 비용 20만원 중에서 조립한테 얼마 갔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 조립에 50만원하고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전기가 수선한테 간건 40kW가 있는데 무시하고요. 조립하고 절단한테만 갔다고 계산하는 거죠. 80 플러스 80. 분모에다 쓰고 분자에다 그중에 조립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절반 나오겠네요. 5만 원. 자, 그다음에 수선비 20만 원 곱하기, 예, 수선은 분명히 전력 부분, 그 전기 구동하는 장치에다 100시간을 제공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둘한테만 갔다고 하는 거죠. 300 플러스 200. 500이죠? 자, 이 중에 조립한테 간 것만 하는 거니까 300.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17만 원이죠? 예, 17만 원. 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존에 자기 거 50만 원에다 17만 원 더함으로 6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67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67만 원. 예, 총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1000개, 기말 제공품은 500개, 완성도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재료비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차이가 있다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50%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공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공식을 암기합니다. 그럼 하나씩 대입해보겠습니다. 재료비부터 해볼게요. 완성된 거 1000개 재료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더하기. 완성이 안된거 500개. 그런데 기말에 완성은 40%밖에 안 됐고, 50% 돼야지 재료비가 투입되므로 재료비는 투입된 거 없음. 0%.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면 100%인데. 그렇죠? 예. 가공비 갑니다. 500개 곱하기. 여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완성도에 맞춰서. 이게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말은. 40%. 따라서 각각 계산하면 1000개, 1200개 나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예, 공손은 뭐죠? 불합격품. 불량품을 말하죠. 그래서 불합격된 거. 보기 1번, 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으로 작업폐물과는 다른 개념이다. 맞음. 보기 2번, 비정상 공손품 수량은 전체 공손품 수량에서 정상 공손품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러겠죠, 예. 보기 3번, 공손품의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인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 공손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품 검사를 완성을 하고 나서 했다고 그랬죠. 완성하기 전에 하면 배분하는 건데, 완성하고 나서 하게 되면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비정상 공소는 제조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비정상 공소이라 하면 불합격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신경을 안 써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므로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맞습니다. 보기 2번, 폐업시 잔존재와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폐업하는 때라고 돼 있죠. 폐업일, 폐업하는 때. 예, 그날 공급이다라고 봅니다. 폐업한 날로 해서 예,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사용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정답 2번입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을 공급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는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면 되죠? 다 맞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건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거죠?
주된 조화에 부수되는 것은 주된 조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조화가 과세이면 부된 조화도 과세 처리해야 되고, 주된 조화가 면세이면 부수된 조화도 면세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법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동차 팔면서 부수적으로 AS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AS, 자동차가 과세니까 AS도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 팔때 AS 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과세 처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파면서 AS가 들어갔다. 그러면 컴퓨터가 과세니까 AS도 과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포함돼서 전부 다 그래서 과세로 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므로 주된 재화의 공급이 과세면 부된 재화도 과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된 재화가 과세든 면세든 따지지 않아, 이게.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따지지 않아. 이걸 보지 않고, 주된 공급이 과세면 부된 그 재화 용역의 그 과세 여부는 과세되는 거고, 주된 재화가 과세니까 과세 맞고요. 예. 주된 조화가 면세면 예, 부된 조화도 면세돼야 되는데 이거 틀렸네. 예. 이건 면세니까 면세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예, 디귿입니다. 예, 면세가 돼야 돼. 면세 주된 공급이 면세면 부된 조화도 면세. 하나에 합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합된 걸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자인 주식회사 양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발급 및 전송에 관한 내역이다.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가번부터. 공급일입니다. 작성일입니다. 공급한 날 작성됐네요. 네. 발급일. 공급한 날에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한 날에 발급을 못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게 특례잖아요. 8월 10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1일 날 발급했으니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 늦게 발급됐다고 그래서요. 지연 발급.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이고요. 발급한 사람한테는, 이거 발급받은 사람한테는 지연 수취. 이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게 가산세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죠? 가번은 답이 되죠. 않죠. 4번, 7월 10일 날 공급했습니다. 작성일자 7월 10일이고, 발급일자 보니까 12월 31일이네요. 예. 발급을 늦게 했죠? 근데 과세기간 내에는 됐어요. 과세기간 내에 되면 이거 발급한 걸로 보고, 다 늦게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들어갑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그래서 나번도 아니에요, 답이.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공급했습니다. 작성일자 12월 31일이고, 발급은, 예,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예, 정상 발급이네요. 예, 정상 발급했고, 예, 정상 전송했습니다. 예, 가산세가 안 들어가요. 받는 사람한테도 안 들어가죠. 답은 됩니다. 라본 보겠습니다. 11월 30일에 팔았습니다. 11월 30일에 작성했고, 늦어도 12월 10일까지 돼야 되는데, 1월 10일이 됐네요. 예, 틀렸죠? 예. 예, 과세기간 내에 발급이 되면 되는데, 과세기간 내에도 또안 됐습니다. 예, 과세기간 내에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예, 12월 31일까지만 발급되면, 지연 발급, 이렇게, 가산세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거 보니까, 과세기간 내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연 발급 아니에요. 그러면 가산세 들어가긴 하지만, 예,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넘었기 때문에 과세기간 내에 넘으면은 미발급돼요. 미발급. 미발급으로 처리합니다. 미발급으로. 그래서 11월 31일 날그 작성된 거라면 늦어도 12월 10일까지 하는 거고, 그 기간을 못 했다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미발급되고요. 예, 받은 사람한테는 미수취가 되겠는데, 미발급으로 처리가 될 경우 받는 사람한테는 얘가 발급을 안 했으니까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발급받은 사람한테 공제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발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발급을 늦게 하게 되면 미발급
과산세가 부과돼요, 이건. 이거 발급한 사람한테. 근데 발급받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다 알아. 이게 답이 두 개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된 겁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3번, 4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기 1번, 이자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 필요경비 쪽하고 관계되면 이자, 배당은 불로소득이죠? 필요경비가 없어요. 이건 아예 필요경비 자체가 없습니다. 필요경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연금, 근로 나왔는데, 연금하고 근로는 필요경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연금, 근로, 뭐라고 해요? 소득공, 이렇게 쓰죠. 이게 필요경비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없어요, 두 개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한번 보면, 나머지 뭐 있죠? 이자, 배당, 하나, 둘, 셋, 네 개 빼면은, 기타, 사업,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거죠. 기타하고 사업.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물어보면 기타하고 사업소득 쪽이 되는 거예요. 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거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 없죠? 원천징수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종합소득이죠. 무조건 종합과세. 예, 종합과세 하니까 과세됩니다. 예, 종합과세로 과세돼요. 예, 제조업자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 이거 미열거소득입니다. 미열거소득은 열거가 안 돼 있으므로,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좀,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고정자산 처분. 예, 고정자산 처분과 관계되는 거는 미열거소득이 이렇게 외웠는데, 예, 고정자산 중에서 차량 있잖아요, 차량. 업무용 그 승용차, 이런 차량.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업무용 승용차. 얘는, 올해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만, 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과세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다 해주고요, 예. 따라서 이게 과세로 좀 들어왔어요, 일부가. 근데, 얘는 지금 승용차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미열거 된 겁니다. 과세 안 돼요. 2번이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학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게 지금 과세든 면세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소득세 과세 따지는 거니까 예, 돈만 벌면 과세가 되죠? 예, 과세돼요. 사업소득이겠죠. 예. 계약의 위약 또는 회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거 1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기타 소득이고 온천징수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 예, 과세하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로. 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